곰장이 줄을 잘못 선 게야. 말갈이 피바다가 되겠군. 방책을 알려주어. 사유가 자네를 겁박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었거나 도망쳤거나. 죽은 자식 붕알 만지는 방책 말고 지금 피바다를 면할 방책 말이오. 전공을 세우게. 어라하의 가슴을 판 화살 한 대 값이 쉽진 않겠지만 말갈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이겠지. 그건 뭔데요? 여자 비단 끄는 들고 그러세요? 왕자님 행운의 부적인가 보다. 못 이끌 군사를 빼시다리요.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대왕. 불가한가? 연이 조와 개성에서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만 못 이끌 군사를 빼면 무용왕은 반드시 우리부터 치료할 것입니다. 군사를 빼겠다. 대왕, 태왕께서는 지금껏 백제가 있는 남변보다 연이 있는 북변이 중요하다 하셨지요. 이제 와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용황보다 먼저 나는 비류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 한다. 연보다 먼저 나는 백제의 버릇을 뜯어고쳐놓을 것이다! 안 됩니다, 대왕! 불가하다, 대왕! 너희들이 감히 이 나라를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서기 337년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선비족이 크게 바로 연나라를 건국하고 모용황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한다. 고구려는 영과 요동에서 국운을 건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서기 342년 고구건 왕은 부왕인 미천왕의 시신을 강탈당하고 모후까지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했다. 이런 시국에 백제가 대방의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니 고구려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는다. 평양성에까지 백제 세작이 박혀있다니. 이거의 여원. 해자평의 아들에게 전해주라. 국상 어른. 좋은 얘길세.
진정좌평이 여구왕자를 백제의 어라로 세우고자 한다. 진시군사가 지금의 태제와 반목하고 싸운다면 우리 고구려에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버님, 여하 부르심을 받잡고 왔나이다. 어서 오너라. 흑강공이 촉을 뽑았다뇨? 그 늙은이가 뭔 어의도 아니고. 비류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궁녀에게 알아본 바 왼쪽 가슴에 촉이 박혔었다 하니 아무래도 폐부를 상하신 듯합니다. 폐부든 심간이든 중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해건입니다. 아버님이 보낸 것입니다. 좌평이? 고모리로 가자. 여찬을 만나야겠다. 이제야말로 진씨 일족을 뿌리째 뽑을 수 있겠습니다. 비류가 화살촉에 죽지 않더라도 분통이 터져 죽겠구나. 비류가 평생 다져온 대업이 태자 손에 무너진 꼴을 보겠구나. 하늘이 이 위례궁을 도와주시는구나. 고모리 성을 열 방법이 전면 공격밖에 없는가? 그렇습니다. 공성전이란 원래 성을 지키는 놈들보다 열 배의 군사 희생이 있어야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전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뜻인데. 고치수가 그림 안 만치는 않을 텐데요. 서라. 여긴 어쩐 일이냐? 어라의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게냐? 형님들은 신나셨는데 혼자 궁에 있자니 몸이 근질근질해서 유람 나왔어요. 믿을 수 없다. 믿든 안 믿든 큰 형님 마음이죠 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씨 일가가 아바님을 시해하려 고구려와 결탁을 해. 어머님께서 잘못 짚으신 게다. 어머님이 그리 싫으세요? 네, 전부터 큰형님께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돌아가 아바님 병석이나 지켜라. 어머님이 싫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반쪽이 햇시피로 채워진 게 싫으신 거죠. 혹여라도 그 때문에 아바님이 형님을 인정치 않으실까 봐 전전긍긍, 전전긍긍! 예! 아바님을 너무 믿지 마요. 침상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여구 녀석을 찾으셨답니다. 싫든 좋든